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2강 말배에 빈칸 추론을 같이 볼 차례고요. 이 빈칸 추론 문제가 먼저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021학년도 7월 교육청 32번 빈칸 추론 문제고, 정답률이 50%였던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답을 어떻게 찾았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희가 항상 말하는 거죠. 독해의 기본 원리.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이다.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매우 중요하다. 자, 함축의미 문제는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고, 그리고 빈칸 문제의 코드는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은 다음에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를 찾아라. 그리고 네가 찾은 답과 선지의 방향성이 반대인지 무반인지를 따져보는 게 수능적 코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왜 빈칸 답이 이거고 그래서 답이 이거야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책 전에 피노누아라는 책이 있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 동영상 강의 보시면 말백이고요. 지금 이 수업은 피노누아의 8강 제가 설명할 때 지금 이 22번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소리지? 저 선생님이 지금 무슨 왈왈 소리를 하고 계신 건가?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설명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안 가시는 분은 저희 동영상 구성현 매니저의 피노누아라는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8강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거기서 단어의 방향성 얘기를 되게 중요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하자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different, not same, various, diverse 얘기하면서 걔는 subjective와 연관이 되고, 그리고 same, not different, general, universe, general이래, general. same, 같다, not different, 다르지 않다, general, 일반적이다, universal, 보편적이다는 objective로 연관이 되면서 내가 그 단어들을, 보기에서 봤었을 때그 단어들이 general, universal이 아니라 same으로 보여야 되고, various, diverse가 아니라 different로 보여야 된다. 그게 수능적 코드다 하면서 제가 실제 2020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보고 오세요. 왜냐면 이거를 알고 있어야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자 일단 이 문제는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봐봐. 여기 I'm not sure가 있거든. 이게 중요해. 빈칸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으니까 풀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는 거야. 저는 모르겠대요.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왜 우리가 우리 come up with가 수거잖아. 무엇무엇을 생각해내다, 무엇무엇을 제안하다. 왜 우리가 빈칸을 제안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기대해야 되는지 저는 not sure. 확실히 모르겠다고 하는 순간 빈칸은 이 사람 입장에서 글을 쓴 사람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시 이 아이는 이 글을 쓴 주체잖아. 근데 이 사람은 not sure야. 확신을 못하겠대. 왜 우리가 빈칸인 것을 생각하고 제안해야 될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걸 기대해야 될지를 not sure. 나는 확신을 못하겠어 하는 순간 빈칸은 글쓴 사람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같은 예술 장르여도 그 예술 장르가 다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해. 내가 봤을 땐 분명히 다 다르고 various하고 보이시나요? 다 different한데요?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이때 피노누아 8강 때도 얘기를 했고 계속 단어의 방향성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various와 different가 같은 말이잖아. different. 그러면 이 사람, 글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예술 장르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가 말이 안 되고 뭘 생각하는 게 확신이 안 서는 행동이어서 그치? same이에요. same이야. 그러니까 나는 왜 우리가 다 같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봐. 중요한 얘기를 할게. 여러분이 정석대로 문제를 푸셨으면, 빈칸 답은 예외가 없는 기준이야. 예외가 없는 기준이라고. 예외. 예외가 없어. 예외가 없는 기준이라는 얘기는 항상 들어맞는다는 얘기지. only one. 항상. 똑같다는 얘기지. same. 두 번째는 변치 않는 예술의 본질이 들어가.
왜냐? 내가 글을 읽었으면 이 사람은 아니야. 예술은 예외가 있어. 아니야. 예술은 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이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였거든.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확신을 못하고 말이 안 되는 건 예외가 없는 기준? 변치 않는 예술의 본질이니까 얘가 그대로 들어가면 돼.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세임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선지를 가보는 거야. 선지를. 자, 1번 선지. A detailed guide to tracing the origin of art. 예술의 본질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까지는 괜찮은데 세부적인 가이드 하는 순간 여러분 세부적이란 얘기는 가이드가 세부적이란 얘기는 가이드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가 아니라. 그럼 그 순간 아 여러 가지 이거 말고 다른 거 아 different 각기 다른 가이드가 있다는 얘기니까 방향성 반대 답 아니네. same을 찾아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찾았어야 된다고. 자 2번도 똑같아. novel이 뭐야 새로운. 예술을 통하여 어떤 reality, 현실을 perceiving, 인지하는 새로운 방식 하는 순간, 새롭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방식 말고 새로운 다른 거 하는 순간, different, same, 방향성 반대네. 3번, a single definition that can capture the variety, 그 다양성, 다른 것들을 포착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정의하는 순간,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었던 것을 한 번에 딱 포악하고 포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정의하는 순간 단 하나의 정의 only one same 얘가 답이라고. 그러니까 3번이야. 방향성이 같은 게 얘밖에 없어. 자 4번 갑니다. A genre that blends together diverse artistic style 하니까 diverse 아 different 각기 다양한 다른 예술적 스타일이 함께 뒤섞여 있는 장르하는 순간 그 장르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아트 스타일을 섞여 있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여러 가지가 다른 게 내 눈에 보인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different니까 얘도 방향성이 반대네. 5번도 똑같아요. radically 급진적인이잖아. challenge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 여러분 이 challenge 조심하셔야 돼. 도전! 이거 아니야. 시발 도전! 이거다 그랬어.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난관을 주는 거예요. 그 뉘앙스 잘 파악하셔야 돼. 긍정적인 도전 이런 게 아니라고. 즉 이미 존재하는 예술 형태의 이의를 제기하는 급진적인 생각하는 순간 이미 존재하는 것의 이의를 제기하는 급진적 생각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생각이지 다른 것. 아, different. 다 방향성 반대예요. 단 몇 번? 3번에 A single definition that can capture their variety. 얘만 답이야. 왜? same인 건 얘밖에 없고 나머진 다? 디프런트로 보였어야 돼. 그렇게 찾으셨냐고. 이거 진짜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가가 단어의 방향성을 평소에 알고 계셔야지만 답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이런 수능 코드를 알고 있는가 없는가로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간이 남아 도니까 그런 단어의 방향성을 얘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얘기하고 이제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 wild goose chase라는 표현을 보셨을 건데 자, 이것도 봐봐.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야생 거위? 야생 오리가 뭐 얘를 쫓는 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디스를 잘 받았어야 돼. 제가 제발 부탁인데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그랬잖아. 여러분이 글을 읽으셨으면 이때 this has been의 this는 앞에 무슨 내용을 받는 거야? 그렇지. 앞에 it's a search for some immutable essence of art를 그대로 받는 거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예술에 있어서의 변치 않는 본질을 찾는 것. 예술에 변치 않는 본질을 찾는 것. 이걸 받는 거였잖아. 이 부분. 이 부분, it's a search for some immutable essence of art가 이 디스가 받는 거였잖아. 근데 봐봐, 내가 이 글을 읽었어. 이 글에 따르면 예술의 변치 않는 본질을 찾는 것 자체가 말이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왜? 이건 없다고 했으니까 이건 이 사람의 이 글을 쓴 아이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의 반대말이잖아.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걸 알았다면 내가 wild goose chase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디스를 제대로 받아서 해석했으면 이때 wild goose chase가 어떤 의미겠구나? 부정적인 의미겠네 정도만 알고 넘어가셨으면 돼요. 문제 푸실 땐 그게 중요한 거야. 이해돼? 수능은 내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었으면 아, 이 디스가 얘니까 근데 이 글 쓴 사람은 이런 거가 말이 안 된다고 한 사람이니까 뒤에 wild goose chase는 부정적인 의미겠네 하고 넘어갔으면 콜이라고. 그리고 지금 아시면 돼.
이게 실제로 부질없는 시도라는 뜻이래요. 부질없는 시도. 근데 지금 아시면 되는 거야. 지금 아시면 되는 거야. 와일드고드 체이스가 관용적인 표현으로 부질없는 시도를 뜻하는 표현이구나. 지금 아시면 되고. 그리고 앞에 내용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였음을 이해했으면 굿이고, 거꾸로 지금 아시면 돼. 쓸데없는 시도, 부질없는 시도라는 관용적인 표현이구나. 콜. 그래서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을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문제의 답을 찾았는지, 그래서 선지 분석을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선지가 다 방향성이 반대인가로 보였는지가 이 문제는 중요하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44쪽으로 가서 문제를 같이 읽어보고 글의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Sometimes it seems that contemporary art isn't doing its job unless it provokes the question, but is it art? 그랬거든요. Contemporary는 말 그대로 현대의, 동시대 이런 뜻이 있고요. 여기선 현대의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unless가 들어가 있습니다. unless는 if 아시죠? 자, 우리 book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단어에 있으면 얘가 접미? 접미사, 아니 접미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book라는 단어가 단어에 뒤에 있으면 뭔가를 불러일으키고 spark, 뭔가를 발생시키는 의미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불러일으키더란 뜻입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불러일으키다. 그럼 해볼게. 때때로. that 이하인 것처럼 보여. 뭐가? 현대 예술이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뭐 하지 않으면? 이 현대 예술이. 이런 질문. 그게 예술인가요? 하지만 그게 예술인가요? 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현대 예술은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인 가요. I'm not sure.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뭘 몰라? 그 질문. 어떤 질문? 그게 예술인가요? 라는 질문이 물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동의하지 않는다. 확신이 안 서요. It seems to me that. 왜? 나에게는 어떻게 보이기 때문이야? The line between art and non-art.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였겠지. Non-art. 즉,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 사이에 무엇? 라인이니까 이때는 얘를 경계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경계. 즉, 나에게는 that 이하인 것처럼 보여. that 이하가 뭔데?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 사이의 경계가 결코 sharp one. 이때 one은 line이겠지. 날카로운 경계인 것처럼, 결코, never. 날카로운 경계인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Worse. 더 나쁜 상황은 as various art forms. 다양한 예술 형태들. 시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스컬처라든가 페인팅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뭐 소설이라든가 춤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다 달라요. 그래서 I'm not sure. 나는 또 확신이 안 서네요. 왜 우리가 빈칸인 것을 제안할 거라고 기대를 해야 되는지 확신이 안 서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예술은 어때? various하고 그리고 different한데 그치. 왜 우리가 빈칸을 생각해야 되지? 모르겠는데? 이거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내가 확신이 안 서는 거니까 글쓴이에 반대말이 들어가니까 세임이 들어간다고. 아까 그 얘기한 거야. 왜 똑같은 무언가를 생각해 내야 돼? 그러니까 이미 저랑 단어의 방향성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various different를 보는 순간 여기는 반대말이니까 세임의 의미가 들어가면 되네. 그래서 답이 진짜 쉽게 보인다고. 정석적인 방법은 내가 알려줬잖아. 예외가 없는 기준, 변치 않는 예술의 본질. 그게 이제 뒤에 나오거든. 일단 빼놓을게요. 빈칸 답의 첫 번째 포인트는 그러므로 same과 같은 방향성의 단어가 들어가면 된다. 빈칸의 답을 일단 적어놓고 시작해 볼게요. same과 같은 방향성의 단어가 들어가면 된다. 이게 중요했던 거지. 자, 그 다음 갑니다. Art seems to be a paradigmatic example of a Wittgenstein family resemblance concept. 자, 예술은요. 이게 무슨 그 밑에 있는 단어일 거예요. 전형적인 이런 뜻이랍니다. 전형적인 예시인데요.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유사성 개념과 비슷한 그것의 어떤 전형적인 예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족 유사성이라 그랬잖아. 예를 들어볼게. 니들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야. 어우,
누나나 오빠나 형이나 언니가 있다고 해봐봐.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웃 주민을 만났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둘이 뭐예요? 저희 가족이에요. 근데 그다음 이제 그 이웃분이 뭐라 그래? 가족이야? 그래. 어쩐지 많이 닮았더라. 그러면 서로 졸라 싫어하지. 얘랑 쟤랑 닮았다고요? 형제 자매끼리 제일 싫어하잖아. 이게 가족 유사성이야. 왜? 사람들은 쟤들이 가족이니까 닮았다고 무조건 생각해. 세임하다고, 비슷하다고. 아니야. 사실은 같은 예술이라고 항상 닮아있지 않고, 같은 가족이라고 항상 닮아있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예시로 가족 유사성을 쓴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네가 수험생이야. 이 글을 읽었어. 여기에서 문제를 푸는데, 페미니즘 밸런스를 보고, 그런 개념? 한 번에 알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저는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여기 비트겐슈타인에 이런 개념이 나왔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여러분이 수험생인데 이 글을 읽고, 1분, 2분 30초나,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때는 2분이나 2분 30초 안에 그 빈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딱 읽고 그런 개념을 여기서 떠올릴 수 있어? 거의 힘들어. 나는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나온 거야라고 난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지, 디테일하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걸 몰랐어도 여러분이 저처럼 풀면 답을 찾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이해되셨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왜 나왔는가인데 그냥 설명을 드린 것뿐이니까 몰라도 돼. 자, 그 다음 갑니다. To specify the necessary insufficient condition for something qualifying as art, and you will already find the exception to your criteria. 이거야. 명시하려고 노력해봐봐. 필수 충분 조건을. qualify가 무슨 무슨 자격을 갖추게 하다잖아. 예술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무언가에 대한 필수 충분 조건을 명시하려고 해봐. 그러면 너는 항상 뭘 찾게 돼? 너의 기준에 exception.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순간, 예외가 있는 게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데, 빈칸은 이 사람의 주장에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외가 없는 기준이 빈칸의 답이라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되셨죠? Exception. 예외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예외가 없는 걸 찾아? 그건 I'm not sure.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찾았어야 돼. 그 다음. If philosophy were to admit that it is a search for some immutable essence of art, as hardly through lack of trying. 만약 철학이 뭘 인정해요? 자신의 변치 않는 예술 본질에 대한 추구를 하는 데 있어서의 패배를 인정한다면, 즉, it's hardly through lack of trying. 그 이유가 hardly가 부정이잖아, 거의 뭐뭐 않는? 시도의 부족을 통해서가 아니래. 그럼 뭔 얘기야? 철학도 씨발 시도해본 거야. trying 해본 거야. 어딘가에 예술의 변치 않는 본질이 있겠지. 되게 시도해봤어. 근데 항상 예외가 나오니까 패배한 거라고. 그 얘기한 거야. 자, 틀림없이 주장하건대 우리는 매우 훌륭한 이유를 갖고 있어요. That 이해라고 생각할 만한 this. 이 this가 뭐였어? 그치? 이거였겠지? And it's a search for some essence of art. 이러한 예술의 변치 않는 본질에 대한 탐구 자체가 이미 우리 생각의 역사에서 부질없는 가장 커다란 시도 중에 하나란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갖게 되었다 하면서 끝나고 있는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답은 뭐가 될 수도 있다? 변치 않는 예술의 본질이라는 거야. 왜? 철학이 분명히 시도를 했어. 시도가 부족해서 못 찾은 게 아니야. 겁나 시도를 해봤는데 시도할 때마다 뭐가 나타나는 거야? 예외가 나타나니까 못 찾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선 변치 않는 예술의 본질은 말이 안 되는 건데, 빈칸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말에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변치 않는 예술의 본질이 그대로 들어가면 돼. 결론, same. 뭔가 항상 only one이고 똑같은 기준. 이것 자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하고 이제 우리 선지로 가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아까 얘기했죠? 예술의 문제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까진 괜찮은데, 세부적인 가이드 하는 순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로 여러분이 글을 읽었으면 그렇게 보였어야 돼. 그래서 글을 파악해야 이 선지가 방향성이 반대인가 아닌가가 캐치가 돼. 그게 요즘 수능 코드야. 마치 여러분이 6월 때 33번 빈칸 문제 풀 때, 33번 빈칸 문제가
예술가의 주관성과 독자의 주관성의 매리지, 결합이 답이었을 때, 그러고 나서 보기로 가야 휴먼 빙, 인간 존재가 독자로 보이고, 그리고 프라시피트 참가하다가 매리지, 결합과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보이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구조라고. 빈칸은 그렇게 풀어야 돼. 아. 방향성 반대. 이게 답 아니네. 이랬어야 된다고요. 2번. 똑같아요. 예술을 통한 현실을 인지하는데, 퍼시빙 하는 데 있어서의 새로운 방식. 방향성 반대. 3번. A single definition that can capture their variety. 그 다양성과 다른 것들을 한 번에 포착해 줄수 있는 단 하나의 정의. Only one, same. 아하, 얘가 답이구나. Same. 다 같으니까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찾았어야 된다고. 4번. 다양한 예술 장르를 함께 섞은 장르. 그럼 여기에는 다양한 게다 들어가서 같이 다양한 상태로 공존하고 있으니까 다 different 할거 아니까 방향성 반대. 이렇게 보였어야 된다고. 5번도. 이미 존재하는 예술 형태의 이의를 제기하는 급진적 생각. 이거 말고 다른 거, different 방향성 반대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었냐고. 그래서 선지 분석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답률이 생각보다 50%밖에 안 됐던 이유는 선지 분석도 안 됐었고, 글 파악도 제대로 안 되면 아예 엉뚱한 걸 고르기 때문에 답을 찾기가 힘들었던 문제였다. 답은 3번의 A single definition that can capture the variety를 답을 하셨으면 된다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수업도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수업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